자, 오늘 드디어 5라운드입니다. 이 시즌 5라운드 아 스페인입니다. 어, 희한하게 또 오늘 약간의 버그로 도착하네요. Max Verstappen and Ricciardo, Perez, Massa, Hülkenberg and Esteban Ocon. 한번 그리드 페널티 먹었거든요. 이번에 엔진이랑 전부 다 싹 다 교체를 해버렸어요. 추가 주문하고 다음 그 모나코를 위해서 싹 다 교체를 했기 때문에 최후위권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스에서 어떻게든지 극복해봐야 될 것 같고 작전 원스탑. 아, 이게 원스탑인데 원스탑이 이제 작전 애매한데 연료 조금 더 넉넉하게 넣고요. 갑시다. 아, 언제 탈출하냐? 아, 탈출하고 싶다. 난 최후위권에서 목표는 15등 정도? 아, 15, 16등 정도까지 일단은 목표 잡고 모나코에서 포인트 피니시 또 노려봐야 되겠죠? 이게 전부 다 사실 어제 보면 스페인 그랑프리를 버리고 모나코에 좀 더 집중을 하겠다 약간 이런 거거든요? 모나코에서 집중을 해서 상위권 퀄리파잉 중 상위권으로 올라간 다음에 거기서 포인트 피니시 모나코에서 포인트 피니시 하기는 어차피 추월 강할 일이 거의 없어서 어렵진 않거든요. 부셔주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차를 진짜 일부러 파워 쪽만 계속 업데이트 했는데 차를 파워 쪽 업데이트 안 하고 진짜 에어로나 이런 데만 이런 데 샤시랑 이런 데 업데이트 하고 그랬나? 코너라고 좀 빨라서 따라가게 업데이트 방향이 잘못됐나? 이제 그 남들 후미권 그룹만큼 파워는 나오거든요. 다른 게 워낙 쳐져 있어가지고 아 이게 지금 그러니까 슬립 붙어서 추월인데 근데 슬립 후기까지가 빡세요. 기본 타임이 잘 안 나와서 이적을 하고 싶으면 이적이 안 돼요. 진짜 이적하고 싶다. 갑니다. 스탑입니다. 눈하면 너무 쉽잖아요. 뭐 하나 날라갔는데? 내가 잘못 본 거 아니지? 뭐 하나 부셨는데? 에릭슨 같은데? 랩타임 안 나온 거 보니까. 아, 초월할 데가 없어. 초월할 데가 안 보입니다. 초월을 해야 되는데
아, 힘든데, 오늘도. 오늘도 경기가 쉽게 풀리진 않겠는데. 되나? 안 되나? 안 되나? 앞에 맥라린이잖아. 똥, 어? 똥덩어리 맥라린 아니야? 와, 이게 안 돼? 어, 엔진 왜 이러지? 아, 왜 이러냐, 오늘? 이 세팅이 너무 저장 같은데? 코너 세팅 같은데? 주빨이 안 나오는데요? 초월하지 못해. DRS 있어야 되겠는데? 작년 엔진. 작년 페라리 엔진. 아,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 타이어. 아, 타이어 차이가 있구나. 맞네, 맞네, 맞네. 맞네요. 아, 타이어. 그가 못 봤다. 타이어를 못 봤다. 팀킬 좋구요. 끼리끼리 싸우고 있구요. 아, 마포로 탈출을 못했어. 어차피 저 앞에 둘이서 싸울 거예요.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좌우 레전드 아닙니다. 이제 할 겁니다. 이제 할 거예요. 아니, 이제 가면 맥라렌에 독볼 것 같은데. 아, 근데 맥라렌 빠르다. 아이씨. 와, 초월이 안 되냐, 왜? 와, 이거야, 뭐야, 이거. 오, 씨. 내가 왜 지진다고? 와, 씨, 겁나 빡세다.
아, 맥날의 엔진 왜 이리 좋아졌냐? 왜 이리 빠르냐? 혼다가 그럴 리 없잖아. 팀 체크 안 했죠. 어, 빡센데 진짜. 여러분 제가 지금 실수를 많이 합니까? 아니죠. 근데 왜 이래 앞차가 안 보이죠? 베르비어 26.7이야. 드라이버 인 프런트. 26.3? 나보다 빠른데? 안가냐 차가 좀 가. 드라이버 인 프런트. 제랩타임은 거의 변화 없거든요. 더 빨라지면 빨라졌지. 가격을 통해서. 앞차가 느리다는 건데. 이번에 0.34초 늘려 3-4초 정도 보내봤어요. 라인 잘못했어. 2-3에 2초네. 아 이거 계산이 잘 안 맞네. 오늘 신체가 잘 안 맞는데 0.34초 봤는데 2초밖에 안 되네. 이건 거의 동타임이죠. 이거는 아 0.1초 늦어요. 0.05초네요. 444야? 어서 오세요. 아, 이거 멘트 나올 시간이 없는데? 뭐야? 어디가? 어디가 이놈 새끼야? 내 일쯤 달아갔는데 어디 갔어?
맨날 되시지? 14레플? 아, DRS 한번 못 바라보고, 이거. 어, 이번 잘 나왔다. 이놈 잘 나온 거예요. 타이어 이제 마무리 되기 시작했으니까. 아, 큰일 났네. 줄룸 줘야죠. 어, 막을 생각 없어요. 빨리 불러줘. 거기서 스타된 거를 해? 양아치네, 저거. 양아치네, 저거, 진짜. 아이, 아,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저기서 안쪽으로 들어가서 멈췄다가 차를. 와, 0.4초 손해봤어. 와, 리카도 양심 없네? 어떻게 내가 타임을 벌었는데 0.4초가 한 방에 날라갔어. 섹터2는 타임 거의 일정하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 0.1초밖에 차이 안 나고.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0.5초 차예요. 0.05초 차. 3는 조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지금 걸리는 거 보면. 3가 대시로 좀 어려워요, 여기가. 0.2초 정도 빠지면 되는데. 0.1초 빠졌네요. 0.15초 정도. 여기는 뭐,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0.05초에서 1초 차이 내는데, 여기 차, 여기서 전개 타이밍을 어떻게 잡느냐가 핵심이거든요. 오, 이거 0.5초. 0.05. 거의 동타임이죠, 보니까. 여기 0.08초 늦었네요. 아, 0.2초. 맞죠? 0.2, 3초 정도 차이 난다고. 여기 어려워요. 마지막 코너는 어려워요. 마지막 섹터. 말도 꼬이네. 안 꺾인다. 아, 차 안 꺾인다. 아, 이거 느려요. 아까보다. 많이 느려요. 아, 차가 안 꺾였어.
일단 DRS로 그나마 해고. 그나마 쌤쌤 치겠다. 와, DRS 때문에 겨우 해고. 이거 빨리 또 꽂아야 되는데. 빨리 때 못 꽂을 것 같은데. 빨대 안 꼽히네요. 아 이거 빨대 꽂았어야 되는데. 아 이거 빨대 꼽았으면. 아 이거 꼽아야 되는데. 뭐 한번 해볼까? 꽂아볼까? 한번 꽂아보죠 빨대. 안 꼽힌다, 안 꼽힌다. 멀다, 멀다. 연료를 쓰면 이렇게 빨라져요. 네, 연료가 얼마 없어서 그렇지. 좀 상처 내리네. 계속 마지막 코너는 티어폰 아이씨. 아 인쪽으로 들어오면서 왜 자꾸 멈췄다 가요 얘네들. 이거 털 큰데요 이거는? 빠졌다 많이. 와 0.5초도네. 와 미쳐버리겠다. 복스 스냅. Confirmed. We'll receive you at the end of this lap. 페이지 갑자기 뚝 떨어졌네요. 타이어도 잘 안 나온다. 여기 아니야? 아, 잘못 봤다. 저기구나. 아, 손에 많이 봤는데. 이거 손에 많이 봤는데? 손에 많이 봤어, 이거! 아, 저긴 줄 알았어. 포인트 몰라가지고. 앞피트 한번 들어가 볼걸. 아, 어 근데 페이스 나쁘지 않았네요. 반도론보다 앞에 있으니까 확실히 이거는 승리네. 그죠? 반도론보다 앞에 있네요. 이제 하드야. 근데 타임 더 안 나올 것 같은데. 드라이버 인 프론트 한 번 더 피타 드리네. 앞에 차도 한 번 더 피타 하겠네요. 랩 타임이 얼마큼 나오는지 봐야겠다.
There's a Toro Rosso just in front of you. Ah, 연료 없어. 연료 쓸 연료가 없다. Team ATP. Marcus is pitting now. Marcus is in the pits. 어? 타임이 괜찮은데? 타임이 나쁘지 않은데? 이거 타임은 새 타이어 나쁘지 않네. 네, 기록 갱신은 되네요. 타이어 좋아서 감사합니다. 하드라고 완전히 느리진 않네. 좀 이따 할 거예요. 아, 근데 섹터 3가 문제예요. 그립이 조금 안 나오긴 하거든. 지금 뒷차 지금 소프트 타이어를 낀 반도르라고 랩핑 비슷하게 나와요. 이건 괜찮다. 네, 0.4초 차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DRS 사정권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는 좀 빡빡할 수 있겠는데. 아까는 랩핑 똑같죠? 이번에도 세터 투 타임도 좀 비슷하거나 조금 느리거나 그럴 것 같네요. 근데 빠른가? 더 잘 좋은 것 같은데? 느리네. 체감 느리네. 빠른 거 아니었네. 착각이었네요. 느낌은 좋았는데.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오, 이번에 섹터 3가 좋았다. 타이밍 잘 나왔네, 섹터 3. 그 전에 섹터 3가 워낙 망쳐가지고 있을 것 같아. 이거 안 좋다. 16등 8번을 잡았죠? 아, 마사네. 아까 실수한 건데, 섹터 1 통과하자마자 코너 실수해가지고, 거기서 0.07초로 내려간 것 같네요. 이거는 망했죠? 이거 단축 못했어요. 이거 아마 플러스 2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아, 플러스, 많이 밀렸는데? 이 정도 편찮하면 안 되는데. 아, 이거 트랙돈 별로다. 아까보다 느리겠네요. 빠르네. 저 베스트 기준이구나. 아까보다 느린 거예요. 아까 이거보다 더 빨랐으니까.
스트롤은 보이는데. 드라이버 인 프론트. Stroll ahead. Okay, cut ahead is seconds. They're on fresh hards. 0.7 seconds. 좀 늦었다. 아, 저 아까 마지막 코너 예술같이 돌았네요, 진짜. 그렇게 못 돌겠다. 아까처럼 만들면 0.5초 죽는데. 저 어떻게 돌았죠, 아까? 그렇게 못 돌겠는데? 땅 코너는 비슷하게 돌렸는데, 마지막은 CK는 감이 안 잡히네? 근데 어떻게 돌았지? 아, 0.5초짜리라서 저 어떻게 돌았지, 내가? 네, 스페인입니다. 내가 어떻게 돌았을까? 이 정도면 거의 느낌은 비슷한데. 갱신. 한 0.2초 정도 손해봤거든요. 아까보다, 베스트보다.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 에이, 됐어요. 저 상태에 따라서 계속 달라지니까, 타임은. 아까처럼만 하면 스트롤 잡을 수 있어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집중해서 달려야 돼가지고 말이 잘 안 나. 아, 많이 떼 이번에는. 그러니까 0.5 플러스 5 플러스 2 빠진다, 씨! 아, 그립이 안 나오는 거 보죠? 이게 앞차 붙으면, 앞차 공기 흐름 때문에 제 흐름이 안 좋거든요. 앞차랑 가까이 가면 제 템도 느려져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슬림 나오는 게 아니고 하면 손에서 계속 느려져요. 온도도 많이 올라가고. 망했다. 이거 잘했으면 14등까지 한번 해볼만 했는데, 그죠? 여유 없어.
연료가 없어. 어이가 없네. 되게 신경 쓰면서 달리고 있어요. 최대한 잡아보려고. 잡아보려는 게 아니고 따라가 보려고. 따라는 가봐야 될 것 같아서. 왜냐면 건덕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일단 근접하고 있으니까. 아, 길이 모자라네. 아이, 마티님, 얘네들 못 잡겠어요. 안 된다. 내 실력으로 안 된다. 아, 나쁜 놈들. 겁나 빠르네. 아, 진짜 눈물 나네. 백넷. 아, 쟤네 앞에 두 명 잡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뒤에 따라왔다. 아니요, 도라님 더 잘해요. 도라님 벌써 이적하고 난리 났어요. 아, 사인이 따라왔어. 오, 올라온 거야. 110? 110은 안 되던데요? 110은 진짜 장난 아니던데? 그거는 하는 게 아니던데? 8 리포트? Rain in 10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지금 어제 러시아 해봤는데, 실제 러시아 타임하고 비슷하게 나온대요. 실제 러시아 이번 올해 기록이랑, 올해 작업 기록이랑 저랑 똑같대요. 내가 더 이상 뭘더 어떡해. 가지마, 이 새끼야. 가지마, 이 나쁜 놈들아. 너네, 어? 아이씨! 아, 잠깐만. 아, 이거 한 번 더, 아. 아, 이거 한번 돌립시다. 이거 어차피 망긴 했는데, 이거 이대로 가면 꼴찌예요. 이거 아, 윙 부셨어. 양심 없는 것들이네. 안 돌아간다. 아, 이거 안 돌아간다.
도전 여기까지네요. 16등 마무리네요, 일단. 랩스. 드라이버 비하인드. 1.8초? 바로 뒤에 있다고? 망했다 이거. 랩텐 안 나오거든요 이러면. 빠져. 힘이 있겠네. 알론소 아웃. 어떻게 할까? 다음 주 안 해요. 다음 주 쉬어요. 다음 주. 다음 주 추석. 아, 미쳤다, 이거. 와. 안 돈다, 차. 차가 안 돌아. 와, 근데 바퀴수 많이 남았는데? 바퀴수가 생각보다 많이 남았는데, 랩수가? 버틸려나? 아, 이거 망했다. 자, 17등 합시다. 목표는 그래도 19등 목표였기 때문에 괜찮아요. 여기서 안 돌아가, 차가. 여기서 안 돌아가, 차가. 이 씬. 오른쪽 코너가 안 돌아가. 오, 빠지는 것 봐. 반도로 그래도 올리고 한참 멀었대요. 드라이버 비하인드? 25초. 아, 진짜 오른쪽 도는 거 다 막히네. 땀난다. 아, 이거 무슨. 땀나. 진짜 안 돌아가자. 잡힐 수도 있겠는데, 이러다가? 행운소 돼가지고. 오늘 북한 사람 좀 올려놔.
이거 한 바퀴 빼먹으니까 이제 세 바퀴? 0인 세 바퀴 남았어요. 세 바퀴는 못 되겠지? 연료 충분하고. 아, 이렇게 어디서 봐가지고 게임 완전 꼬였다. 뭐야, BF가 뭔데? 블루 플래그? 아니에요. 21초. 타임 4초 차이 나는데? 딜레이 40초였다고요? 왜 이렇게 길었지? 딜레이 엄청났네. Some rain. I'll keep you updated as the conditions change. 7초. 끝나갑니다. 두 바퀴 또 왔고. 아, 근데 스페인은 진짜 안 풀린다. 어렵다. 아직 덜 끝났어요. 아니야, 아니야. 밑에 하면 평판 깎여요. 안 돼, 안 돼. 큰일 나. 차이가 커요. 나 진짜 어제 리타 해가지고 평판 다 깎였어요. 이거 중요해. 어차피 망한 게 아니고 되게 커요. 이거 지금 한 판 한 판이 되게 중요해요. 이거 이정 못해 이러다가. 아, 이제 자오보이 동생 세우시면 안 돼. 이적해야 돼. 저 페이드라 저 막 이적하고 막 그래야 돼요. 저 한 군데 뼈박는 그런 원클럽맨 아닙니다. 근데 왜 원클럽맨이 될 것 같지? 아이, 왜 힘드네.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좌우 국밥이 아니야. 새 마음 새 뜻으로 맥나렌부터 다시 시작할 수도 있어요. 아, 근데 10시즌이라서 10시즌이면 저거 1년 하지 않나? 10시즌이면 1년 할 것 같은데. 근데 되게 열심히 달렸는데 되게 뭔가 씁쓸하다. 아, 진짜 점점 F1 하위권 드라이버들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달린 거에 그냥 완주한다는 거에 대한 기쁨을 알 것 같아요. 대어씨 잡아 뭐냐 이거. 어이씨 뭐야. 죽을 뻔했네. 아이, 방심했어. 와, 순간적으로 참 미끄러지네. 와, 큰일 날 뻔했다. 와, 죽을 뻔했네. 살았다. 야, 살았다.
And Anthony Davidson, give me your thoughts. How did they accomplish this result? The difference was clearly in the strategy. You could tell they'd done a lot of work on the pit wall to really optimise each stint and get the most out of the tyres. And it highlights just how much of a team sport this really is. But credit to the driver as well, though. There's no good having a well-oiled machine behind the scenes without a talented hand on the wheel, of course. And as the adrenaline dies down after another eventful Grand Prix, here come the top three, out onto the podium. 팀이 갈등했네요. 팀이 갈등했고, 아이, 저랑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지금 이게 5라운드째거든요. 제가 포인트 피니시 했을까요? 제가 포인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이 자우버 똥차로 포인트 피니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시즌. 이번 시즌 했어요. 현재 시즌 스탠딩. 해밀턴이 선두고요. 해밀턴 다음에 키미, 보타스, 베텔, 베르스타펜, 페레즈 순서로 돼 있고 제가 무려 17등. 재밌대. 세 명 있어야지. 괜찮아요. 아직 할 만해요. 맥나렌 노 포인트. 자우버 1포인트. 그래서 컨스트럭터 현재 9등입니다. It was great having you with us for this weekend. 1포인트 땄어요, 전에. 힘들게 딴 게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이번 경기 여기까지입니다.